오늘은 칼칼한 맛이 일품인 육개장입니다. 영화 식객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실인지 픽션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육개장은 우리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육개장의 주재료인 양지입니다. 마늘을 대비해서 핏물을 1시간 정도 빼두었습니다. 그리고 파와 양파도 준비해주세요. 저는 가마솥에 삶겠습니다. 두꺼운 솥은 삶는 시간을 줄여주죠. 대파와 양파 그리고 생강과 마늘, 다진 것을 넣어줍니다. 고기 넣고 물은 고기가 잠길 만큼 소주잔 한 잔 정도 축축축축축 고기를 1시간 정도 삶아야 합니다. 그 사이 육개장 요리의 핵심인 고추기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육개장이나 순두부찌개를 끓일 때 두태기름을 이용해 고추기름을 내었다고 합니다. 두태기름은 소에 콩팥을 감싸고 있는 기름입니다. 콩팥을 한자로 빌려 쓴 말이 두태입니다.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저는 양지를 구입하면서 얻은 소 기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약불에서 서서히 기름을 내줍니다. 그 사이에 끓었네요. 거품은 걷어주시고 줄기 부분보다는 대파리 부분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더 맛있습니다. 준비한 고사리는 볶아주는 대신에 밑간을 해줄게요. 마늘, 참기름, 간장, 토란 줄기도 똑같이 마늘, 참기름, 간장,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제법 많이 나왔네요. 기름을 체에 받쳐 걸러주시고요. 고춧가루 투하. 사용하고 남은 것은 순두부찌개 끓일 때 넣어 드시면 맛있어요. 1시간을 삶았고요. 고기는 건져서 찢어줄게요. 맛을 볼까요? 프라이팬에 있는 건 펑드예요. 밑간 해두었던 고사리와 토란 줄기를 살짝 볶아줍니다. 고춧가루 살짝. 볶은 고사리와 토란 줄기는 고기도 넣어줍니다. 사골곰탕을 깜빡했네요. 1:1로 넣어줄게요. 오늘의 치트키입니다. 만들어두었던 고추기름을 넣어줍니다. 뚜껑을 덮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 미쳤네, 미쳤어. 한 소끔 끓어오르면 대파와 양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숙주. 한 소끔 더 끓여줄게요. 그 사이 지단을 썰어볼게요.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후추. 미쳤다. 당면은 취향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정통 육개장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숙주랑 고기랑 한 입에.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씻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숙주의 아삭함과 이 토란 줄기도 씹는 식감이 재밌네요. 밥을 저는 이렇게 말아먹는 것보다 적셔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살짝 적셔서 한 입에. 말이 필요 없네. 지난 한 달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욱 열심히 달리는 에리모가 되겠습니다. 행복하세요.